안녕하십니까?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세명학사라는 학생 기숙사 앞인데요. 정말 호텔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내부도 정말 궁금합니다. 그럼 들어가 볼까요? 하지만 그 전에 이곳은 학생증 카드나 모바일 학생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참고해주세요. 이곳은 6인실입니다. 중간에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요. 다른 2인실과 4인실과는 다르게 거실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친구들과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방 보실까요? 이곳은 개방형 4인실입니다. 4인실은 개방형과 분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이곳처럼 개방형은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탁 트여 있는 만큼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곳은 분리형 4인실입니다. 중간에 벽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. 4명이서 쓰지만 이렇게 둘둘 개인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방 보실까요? 이곳은 2인실 A타입입니다. 2인실은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방의 크기라고 합니다. 그럼 다음 방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곳은 세탁실입니다. 여기 층마다 건조기가 함께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넓다. 이곳은 11층에 위치한 휴게 공간입니다. 저쪽에 보시면 편의점도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. 여기 계단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네, 이렇게 위로 올라와 봤는데요. 여기에 컴퓨터랑 체력 단련실이 있네요. 세명대학교 기숙사 사는 학생들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세명학사 소개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세명대학교에서 만나요. 안녕.